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 또는 마음의 병, 어떤 병을 막론하고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이 유전자의 변질은 무엇 때문에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타임지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네?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 때문에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난다. 그 우리들의 선택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네. 나의 생활 습관은 내가 뭐 구태여 선택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주위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가만 보면 다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치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그것들은 다 알고 보면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실히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뭐가 꼭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유전자가 꼭 같아요. 성격이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살아가면서 선택이 달라져요. 네. 그 선택이 다르면서 유전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을 지금 얘들이 7살이에요. 꼭 같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아주 꼭 같죠? 태어났는데 얘는 무슨 증에 걸려버려서 지난 1년 동안 6살 때까지는 다 행복하게 아주 활발한 쌍둥이들이었는데 1년 전부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옷을 입어도 예. 네. 얘의 우울증 걸린 애에 무슨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얘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밥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얘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 그러고 나서부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꼭 같은 상황이었는데 쟤는 우울증에 안 걸렸어요. 무엇이 다를까? 왜 이쪽 아이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선택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선택을 했냐고 하면,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밥해주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깨병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고생하도록. 그거는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자꾸 선택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왜? 그게 아닌데, 그건 진실이 아닌데, 그걸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네. 선택에는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네. 이것이 그렇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지배받는다, 바뀐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의하여 바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일단 선택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밥을 못 해준 것은 엄마가 아파서 그랬지. 저쪽에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진실이야. 이쪽에는 뭐가 진실이에요? 거짓이 진실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꼭 같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먹어도 이 생각의 선택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이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어떤 엄마가 다섯 형제 자매를 낳았다. 같으면 얼마나 좋아? 다 각자가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뭐 때문일까? 그러면 유전자는 선택에 의하여 변화한다. 그 말은 결국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유전자는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변화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떻게 믿음이 결정이 될까? 그렇죠. 왜 쟤는 무선적으로 결정을 했고 긍정적으로 또는 무엇에 따라서 진실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왜 얘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거짓으로 거짓을 선택을 했을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도 여러분이 두 가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더럽게 재수 없이 나는 암에 걸렸다라고 믿는 것은 그건 아주 부정적인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선택하면, 어떻게 믿으면 긍정적이 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예. 네?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있어. 그래서 부정적일수록 유전자는 빨리빨리 퇴화하고 노화하고 병에 걸립니다. 예. 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 보면 다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그거 뭐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지독히 미워하는 시어머니들. 그렇죠? 모든 것이 무선적으로 보여. 며느리 하는 말 한마디, 며느리 하는 짓 하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 그렇지 않는데도 뭐예요? 며느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래도 부정적인 시어머니는 철저히 그랬다는 거죠. 치매가 걸리면 대개 다 부정적이 됩니다. 놀랍게도 치매 걸려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웃고, 예, 행복해. 행복하지 않던 사람. 그런데 행복하던 사람이 치매 걸리게 되면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를 찾지 못하겠으면 금방 뭐라고 생각해요? 아하, 이게, 며느리가 훔쳐갔구나. 하여튼, 이 대한민국에서는 며느리 해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 며느리 출신들이네, 보니까. 욕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어머니 아니면 긍정적이, 부정적으로 되지 말아야 돼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택,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면 유전자들이 자꾸 꺼집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거짓. 부정적인 것은 주로 거짓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예. 사실, 그럼 뭐, 박사님, 암 걸린 게 뭐,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암 걸린 게 굉장한 대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예.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암 잘 걸렸구나. 그거에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 선택이 내 마음속에 딱 올 때 여러분을 정말 그 부정적이라는 거짓이라는 어둠 속에 가두어 놓았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암이란 병에 걸렸다. 무슨 어떤 병에 걸렸다. 그건 뭐 다 부정적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요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예, 과연 어떻게 긍정적인지. 자, 그러면 얘가 우울증이 날 수 있는 자 우리가 얘의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얘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엔돌핀 유전자가 받아야 될 힘, 생기를 받지 못했다. 자, 여러분 지금 원인을 추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기를 받지 못한 이유는 다 뭐예요? 그 기. 기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 힘의 본질은 그 힘은 무엇에 있는 것인데 진실에 있는 것이고 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 그분이 나에게 선을 이렇게 선을 베풀었어? 그러면 어떻게? 아 감사하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죠. 그러니까 진, 선. 그러니까 선을 안다는 것. 감사하다는 걸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아는 것. 그럴 때 엔돌핀 유전자 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쌍둥이 엄마는 이 쌍둥이들을 지극 특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꾀병. 이게 선한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악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엄마가 그 쌍둥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진실이요? 거짓이요? 그 진실이라니까. 이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엄마는 그 쌍둥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꾀병했다.
그건 악하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예, 그 아름답지도 않고, 그 더러워요. 더러운 생각이야. 어떻게 보면 더럽고 매시끄러운 생각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잘 꺼지는 사람은 항상 무슨, 뭐가 마음속에 많아요? 자, 더러 죽겠네. 더러워, 뭐요? 죽겠네. 왜? 더러움이 내 마음속에 꽉 차면, 아름다움의 반대편이 내 마음에 꽉 차면, 기가 막혀 죽겠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투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기를 쓰고 긍정적이 되도록 연습하는 것이 뉴 스타트의 훈련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시면 참으로 편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해가는데 누가 쫙 끼어들었다. 뭐,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무선적으로. 하여튼 부정적으로 생각해. 저는 이 원칙을 깨닫고, 그다음부터 가봤죠. 끼어들면, 이랬다가도, 뭐요? 아주 기를 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딱 하면, 나도 많이 그랬잖아. 나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욕하는 거는 나한테 욕하는 거라. 하, 그러면서 그게 진실이야. 우리는 자꾸 나의 잘못은 어떻게 덮어놓고 상대방의 잘못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아름답지 못한 습관.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죠. 나쁜 무엇의 습관이에요? 이거는 식생활 습관이 아니고 나쁜 사고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것이 아주 중요해. 이 사고의 습관을 바꾼다.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게 안 되면 무슨 뭐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뭐 이래 봐야 뭐예요? 맨날 생각은 뭐예요? 부정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유전자는 회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들 꼭 같은 밥 먹어야 먹어요. 꼭 같은 음식 먹어. 환경은,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습니다. 결국, 무엇의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면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음식의 식생활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실 것인가. 내가 어떤 음료수를 마실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외부에 있는. 근데 내 내면의 환경. 근데 여러분, 내 내면의 환경은 진짜로 내면일 뿐일까요? 혹시 내 내면의 환경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향으로 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원인을 철저히 따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왜 얘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아주 심오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우리 센터 뭐 우리 센터가 최신식 뭐 최고의 설비를 갖춘 곳이 아닙니다. 건물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또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대뜸 큰 소리 쳐버려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럼 유전자 어떻게 팍 꺼집니다.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면 우리 사무실이나 프론트 우리 직원에게 애교를 뜨세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진실과 아름다움과 그렇죠 선함과 긍정으로 꽉 차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 현대의학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러자는 겁니다. 업장이 무너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다 이게 질병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야. 속이 썩는다는 말 참 속이 썩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상한다. 예. 네. 이런 말 있죠. 그렇죠? 맨날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다 뭐예요? 속상하고 속 썩었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억장이 무너졌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탈피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아니야. 지금부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죠? 지금부터는 절대로 내 속을 상하게 하자. 속이 뭔데, 여러분? 속. 우리가 속 상한다라고 할 때 속이 뭐게?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어디나 세포예요. 피부 세포, 뇌 세포, 간 세포, 콩팥 세포, 근육 세포, 다 세포예요. 그럼 우리가 세포라면, 우리의 속은, 물리적인 속은 세포 속입니다. 세포 속은 뭐게? 세포 핵이야. 세포 핵 속에 뭐가 있어?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다고. 속상한다는 말은 유전자 상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상한다면 내 마음이 상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할 때 속 상한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상할 때 유전자가 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직방마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우리 세포 안에서는 세포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뇨병 강의할 때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세포고, 이게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자,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빨간 땅콩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자동차에서는 반드시 뭐를 생산해내야 됩니까?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료 탱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이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곳이 엔진입니다. 그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우리 몸에 기름 역할을 하는 연료가 바로 글루코스, 이 포도, 당분입니다. 당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엔진에서 연료가 타려면은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줘야 돼. 산소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당분이라는 연료가 연소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꽉 졸라버리면 어떻게? 엔진에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 그 에너지로 모든 기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작동 정지가 돼서 5분만 계속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 죽는 거 간단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돼. 근데 이 에너지 생산의 결과로 뭐가 자연이 발생되냐 하면 여기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자,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현미밥 잡으셨어. 그러면 현미밥 안에 있는 그 전분을 씹어서 여러분 이제 씹으면 우리 입 안에서도 전분이 당분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가서 이제 소장으로 가서 지금 전분에서 당분을 뽑아내고 있어. 그 당분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피 속으로 보내면 이제 그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우리가 숨을 쉬고 해서 연소가 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 그럼 오늘 점심도 굶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방에서 누워서 쉬어야 돼.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자꾸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가지고 사람을, 세포를 자꾸 죽여버려요.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는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자,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가 파괴해요. 그렇게 되면 기운이 없는 사람이 돼. 뭐 오늘 하루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피곤해. 기운 없어. 아이고 기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네.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끝에 가서 어디로 간다고? 예, 염색체 유전자에게로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자꾸 깨버려요. 그럼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을 못하고 꺼져버리든지 변질돼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 끊임없이 항상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전자 변질이 심할까요? 활성산소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활성산소를 많이 생산하느냐? 그 생산량은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활성산소가 이런 우리 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에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하게 끼치냐는 것은 사실은 요 노란색 물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여기 보면 SOD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SOD defense 그래서 defense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어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것을 방어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SOD다 이 말이에요.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일수록 유전자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왜? SOD가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 네. 활성산소를 방어해 준다. 그 SOD, 디펜스 방어라 그러잖아.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은가 하면, 자, 이게 SOD라 그럽시다. 이 SOD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해? 방어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물질이 SOD야. 예. 그래서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암세포가 하루 종일 더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은 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몇 개 안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SOD 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라고 할 때 아하.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내가 암 환자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OD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SOD는 어디서 생산될까요? 이 SOD는 간 세포 속에 예. 이렇게 노란색 유전자, 자 이게 노란색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잘 켜진 사람이 SOD를 충분히 생산해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킬 때 방어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특히 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 아하, 내 간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깔려있는 이 SOD를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꺼졌었구나.
왜 꺼졌을까요? 왜 꺼졌을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 기가 막혔어. 네?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생기, 그 힘의 얘기입니다. 에너지의 얘기야. 네. 왜 꺼져버렸을까? 내가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뭐요?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고 모든 질병의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유전자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다? 네. 유전자와 기, 생기, 그렇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왜? 기가 너무너무 막혔다. 여러분, 기를 가장, 기가 너무너무 막혔을 때, 기절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장이 무너졌다. 억장이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도 나의 선택일까? 무엇이,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억장이 무너지면 나중에 피식 쓰러질 수 있어요. 하늘이 노래질 수도 있고. 예. 왜 파랗은 하늘이 갑자기 왜 나에게만 노래질까? 예. 여러분, 그런 게 다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질병이 발생된 원인 그 자체를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일란성 쌍둥이로 다시 돌아가서 왜 어떤 사람은 그 진실을 선택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요? 사랑한다. 그 진실이야. 그게 긍정이야. 왜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만 선택하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대충 살다 보면,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있느냐? 차이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진실과 사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모르고 끝까지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알고 보면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젊을 때, 벌써 어떻게 시간 지나 보니까 젊을 때라는 말이 입에서 다 나오네. 요즘 제가 이제 한국의 여러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 지하철도 많이 타고, 고속버스도 많이 타고 KTX도 많이 타고 그래요. 이제 그
그래서 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곳이 자꾸 이렇게 늘어가고 그래서 아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뭐 저는 작년 12월 달에 뉴질랜드 거기 트레킹을 가서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뭐예요. 그거를 4박 5일 동안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지하철 뭐 잠시 타고 가는데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턱 이렇게 이제 섰는데, 아, 바로 앞에 싱싱한 젊은이가, 앉으세요. 그래. 야 나 다리 하나도 안 아파도 늦기는 늘 거구나. 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일로 아, 진실과 사실. 아, 그 젊을 때 미국에 있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술 같이 먹고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와서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야, 담배라는 거는 네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나빠, 건강에. 그 사실 사람들이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를 잘 모르고 피워요. 근데 굉장히 나쁘거든. 그러니까 담배 가능하면 끊도록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깊이 들여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내뿜어. 뿜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담배만 모르지.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나는 이거 없으면 살 맛이 없어. 나는 절대로 담배 못 끊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나보고 담배 끊으란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럼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담배를 다 피우고 그러면서 꽁초를 어떻게 재떨이에 탁 끄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지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사실이요? 그렇죠. 끊기는 끊어야 돼.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왜? 이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힘에 그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생기, 그 힘은 진실 속에 있어. 그게 진선미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도 모르고 끝까지 살아가면 곤란해. 아, 그렇구나. 진실이 있구나. 그러면 이 진실과 사실의 그 경계선은 어디예요? 무엇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은 진실이고 이쪽은 사실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내 생명을 어떻게 죽이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그게 좋은 것도 담배 맛이 좋은 것도 사실이고 담배 없이 못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일 뿐이요. 그것은 결코 진실은 뭐예요? 아니다. 왜? 나를 죽이는 건데 그게 뭐가 진실이냐? 나를 살리는 쪽이 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린 것이 사실상 재수없는 거야.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진실을 발견하시라. 아, 진실을 알고 보니 내가 이 병 걸리기에 참 잘했구나. 이런 사실 차원에서 차원을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사실 차원을 어떻게 탈피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네. 모든 사람 네. 사실 차원을 탈피합니다. 해서 드디어 뭐를 발견하자? 진실을 발견. 진실을 발견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 내 마음 속에 진실, 불, 불은 진실, 진리거든. 그래서 진리 속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는 그 생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야, 삼구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가 별로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고, 이제, 전 본래 담배 연기도 싫어하는 판에, 그 라스베가스 가면 뭐예요? 그 도박장이 막 얼마나 넓어요. 뭐 이 강당 한 4개 정도 막, 시끄럽고, 그냥, 그러면서 담배 연기가 쫙 해요. 와, 다 이제 담배 피우면서 도박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도저히 라스베가스는, 가기가 싫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뭐 저한테는 그게 진실이야.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럼.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운전하고 가기에 더 힘든 곳인데 그게 요세미테 국립공원이야. 저는 이제 자연 쪽으로 가자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더 좋은 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 붙였냐 하면 라스베가스보다 도박장이 더 좋은 곳이라고 오해하고 따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참 오해도 자유야. 그렇죠. 착각도 자유라고. 그런지 우리 딴 생각을 하고 서로 출발한 거야. 그 왜 이래 산속으로 들어가냐, 뭐 이래서.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안다. 기똥찬 곳이다. 네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정말 봐야 될 곳이 그런 곳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사진 나옵니다. 멋있죠, 그렇죠? 멋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요세미테 폭포라는 폭포입니다. 굉장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 폭포를 그냥 이렇게 보면 한국적인 눈으로 폭포를 봐요. 그런데 이 폭포가 높이를 한번 보세요. 높이. 네. 높이를 여러분이 한번 이게 여러분 관광버스입니다. 예, 그리고 나무 미국의 산에 나무들은 키가 굉장히 커져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헬리콥터를 한번 타고 가볼까요?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럼 여기 이제 조그만 폭포가 나와. 이 정도만 해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폭포요. 자, 그다음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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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어지럽죠? 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다다다다다 한없이 올라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 총 높이가 거의 1km입니다. 1000m. 975m.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와!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팍! 켰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그, 참, 운전하기도 힘든 길로 따라가지고,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을 굉장히 이제,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탁, 전 취해가지고, 이야. 이제 우리 친구는 바로 뒤에 있고, 이야. 혼자 한참 보다가. 진짜 좋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이 절경보다 담배가 더 좋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응. 안 보고 담배만 피우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만 안 좋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 어디로 가자 말이고? 뭐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간다 했잖아. 그 제가 여기가 거기다. 여기 자식 뭐라고? 야 인마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냐 이 말이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사실이 아니야, 사실. 사실이야, 사실. 인생을 사실에 속아서 끝내지 말라. 사실이지, 사실이지.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요세미테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하면, 그건 요세미테를 모욕하는 거요, 아니요? 그거는 이런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창조주까지도 모욕하는 거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야. 아,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거라도 사실이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어요? 우리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 유전자는 팍 켜졌어. 엔돌핀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팍 켜졌고,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그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팍 이 요세미테 아름다움 때문에 팍 켜졌어. 이 친구는 유전자 하나도 안 켜졌어. 그래서 열받았어. 막 7시간 운전해가지고 파워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줘. 열 확 받았어, 이 친구.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진실을 보면 유전자는 켜지고, 사실만 보면 뭐예요? 유전자는 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뭐가 더해야만 이 사실이 진실이 돼요? 뭐예요? 아름다움. 이 아름답다는 것은 물질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만 본 거요?
요세미트 폭포를 물질적으로만 본 거예요. 같은 요세미트를 두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금 아름다운가, 적당히 아름다운가는 그게 뭔가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이 친구에게는 전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목석이라고 부릅니다. 목석.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 이제 6개월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그때가 4월달인데 아파트 창문을 열고 다 창밖을 보니까 벚꽃이 쫙 펴있더래요. 그 벚꽃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무슨 정신이 들었냐? 벚꽃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너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걸 뭐 없이 살았다 그래. 정신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막 바쁜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벚꽃이 거의 다 져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6개월 후면 죽는데 내년에 저거 핀 거 한 번만 더 보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보고. 갑자기 무엇을 추구하게 됐어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 사실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이분은 사실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살던 분이 아름다운 꽃들이 막 진달래 벚꽃 막 쫙 펴도 뭐 모르는 거야.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뉴스타트로 오게 돼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벚꽃을 보고 계신 분이 저기 오셨어요. 아까 금방 걸어 들어왔어. 우리 그래서 저분이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병원에서 6개월이라 그랬습니까? 3개월이라 그랬습니까? 6개월. 6개월도 여러 가지 띠요. 1년 6개월도 있고요. 10년 6개월도 있고, 지금 20년. 네.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그게 세포 속에 있는 그게 바로 유전자인데, 유전자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유전자는
진선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 환경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선택 이야기를 했는데, 내면의 환경의 선택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외부적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부적 환경.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그게 본래부터 다른 걸까요? 그게 집돼지가 산돼지가 변한 걸까요? 네, 그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같아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모양과 뭐 모든 성질이 다 바뀐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하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3세대가 지나면, 돼지가 대개 3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또 새끼 낳고, 그 다음 그 새끼가 또 산에서 새끼를 낳고, 그게 이제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또 뭐예요? 증손자를 낳으면 점점 변해요. 산돼지처럼. 그래서 증손자 돼가면 완벽한 산돼지가 돼버려요. 그거는 유전자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딱 가두어서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집돼지가 오랜 세월 끝에.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요즘 이 집돼지고 이제 산돼지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 벌써 송곳니도.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송곳니가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곳니보다 더 큰 여러분 그 뭐가 있냐 하면 코끼리 상아. 이 상아도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잘 켜져야 큰산 상아가.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상아는 없어져요. 자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요즘 코끼리에 상아, 아프리카 코끼리들 중에 상아 없는 코끼리가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겨요. 참 희한한 놀라운 현상이죠. 상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밀렵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상아가 없는 이유는 유전자군이 바뀌었대요.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 왜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냐? 예. 네. 밀렵이 자행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코끼리들이 참 평화롭게, 네. 먹고 있는데, 빡! 총소리가 나는데. 황급히 코끼리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식구 중에 상아 큰 코끼리가 쓰러졌어. 멀리 가서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톱으로 상아를 잘라가지고 가버려.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상아가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지능이 발달했고 감성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죽으면 코끼리, 엄마, 이모, 삼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코로 어떻게 그 사체를 만지고 눈물도 흘리고 코끼리 참 눈물 잘 흘린대.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 때문에 유전자가 변한다. 그럼 뭐 때문에? 코끼리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상아가 뭐예요? 클수록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새끼는 상아가 뭐예요? 없으면 좋겠다. 선택이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주 쉽게 변할 수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놀랍게도 아주 쉽게 치유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에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같은 서식지에 계속 거기서 살아. 같은 음식 먹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이 사고의 습관. 이 생각이 달라졌어. 사과가 없으면 죽지 않는구나.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3살, 4살짜리. 이락 바그다드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얘는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가가지고 온 식구들, 친척들이 다 죽었는데 얘만 살아났어요. 고원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잠을 자려면 불면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왜 불면증이냐? 우리를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 속에 깔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버리면 잠 못 자요. 그리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멜라토닌, 우리를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네. 자, 그러니 엄마가 없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엄마 품속에만 안기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멜라토닌 나와서 자요. 근데 얘는 엄마가 없어.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갔어.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어떻게 할게? 얘는 뭐 멜라토닌이고 뭐고 몰라요. 여기 보면 교실에 있는 분필을 가지고 나와서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뭐요?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신발은 뭐요? 벗어놓고 엄마 품 엄마 품에 안긴 것이라고 뭐를 상상한 거야. 생각한. 여기는 엄마 품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상상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엄마 품에, 아, 참 좋다.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들으신 대로 내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건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에 달렸다? 나의 선택에 달렸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 암세포 속에 변질된 비정상적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암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암 치유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꾸 상상하라 그러면요, 부정적인 것만 상상하더라고. 암이 퍼져가지고 죽으면. 그래서 뭐, 여자들은 가만 놔두면요, 장례식까지는 상상을 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탁 떨쳐져.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선택을 안 해도 어떻게? 자꾸 들어온다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선택을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깊이 생각하세요. 결국 이게 부정적인, 나를,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려는 그 무엇인가가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그 일란성 쌍둥이에게 이 우울증에 빠진 애는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진선미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진선미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치유된 모습, 회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기 넘치게 살면 유전자는 회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